엄청난 생명에 또 한 번 반하는 해산물 라면. 차원이 다른 매력 덩어리. 이런 날씨 진짜 좋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면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재료도 등장. 라면 위에 다소곳이 둥짓은 이것이 바로 크림치즈. 그리고 이건 정말 라면이 아닐 거라 생각하세요? 날치알과 연어가 올라간 이건 역시 라면. 연어와 채소와 생면의 만남이다. 라면의 신세계 발견이요. 서양의 미연 요리를 공부한 주방장의 솜씨가 고스란히 담긴 라면. 이곳에선 더 이상 분식이 아니다. 요리예요. 서민의 음식으로 시혜성처럼 등장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라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라면인데. 저의 인생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한 세기 동안 우리의 친구로 자리 잡은 라면. 라면의 매력은 지금도 진화 중인데. 아우 군침 돈다 군침 돌아. 여기 라면 하나 추가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가는 곳마다 고생길. 호랑과 역경의 아이콘 곰피디가 떴다. 요절복통 좌충우돌 곰피디가 만난 특별한 오늘. 지금 출발합니다. 아, 도저히 못 참겠다. 더위를 피해 떠나고 싶지만 멀리 가긴 부담스럽다면 도심 속의 오아시스 한강이 기다리고 있다. 오, 스케일의 압박내 뽑는 육중한 몸매 우리 곰피디가 맞는데. 에이? 아니, 어, 야. 누구세요? 덕분이 곰피디만큼이나. 아니, 나이 때고는 키 몸무게 모든 것이 곰피디보다 한숨이라는 동생 곰피디가 의기투합. 지금부터 우리 곰피디와 함께 한강 피서 지게로 즐겨보실라나? 아유, 그런데 한강으로 바캉스 나온 사람들 많아도 너무 많다. 오, 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애타게 우와. 기다리게 만든 것은 바로 한강 바캉스의 첫 번째 주인공 야외 수영장 되시겠습니다.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볍게 마음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어, 복장도 간단하게 입고 왔습니다. 어디 뭐. 야, 신발에다가 옷만 벗으면 수영복 있습니다. 드디어 입장. 어머니 해주세요. 뭐라고 아버님? 자리 잡아야죠. 좋은 자리 잡아야 돼요? 네. 빨리 가요. 좋은 자리 찾죠.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름 하면 물, 물 하면 역시 수영장. 탁 트인 도심 한가운데서 물놀이 즐기러 온 사람들로 수영장은 물반 사람반. 더위 앞에 장사 없다. 일단 물속으로 붕덩 몸을 던지고 보는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얕은 수심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개장했다고 들어가지고 이번이 첫 주말이라가지고 놀러 왔어요, 바로. 아,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오늘 놀러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바로 고배라고. 여기 너무 좋은 사람 또 이제 또 있어? 네? 와, 다들 피해요, 피해! 안녕하세요. 곰피디.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 여기 초콜릿 드려? 예, 맨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주말이고 해서 애들하고 같이 왔어요. 워터파크 못지않은 다양한 놀이기구들 있을 건 다 있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게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안 꼈네요. 가족들이 수영장에 모여드는 이 시간. 우리 청춘 남녀들 관심은 다른 곳에 모여 있으니 바로 건강한 구릿빛 피부 만들기. 아유, 나도 가고 싶다. 아이, 아니 근데 저분은 안 태우셔도 될 것 같은데. 아이, 이제 여름이 가니까 태닝 좀 하고 햇빛을 즐기려고. 오, 근육질의 남성들. 우와, 아무나 못 하겠네요. 그 틈에서 고피도 달력 넘치는 춤춘남이 아무나 없네요. 에이, 안 되겠다. 그냥 곰이다, 곰피디. 일어나! 자, 곰피디, 출발! 자, 한강하면 뭐니 뭐니 해도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둘이 합쳐 200km 걷더니 넘는다는 우리 고명지. 자전거에 대한 배려심 전혀 없이 2승 자전거에 올라 거침없이 한강을 질주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뭐야? 사람들 시선 단숨에 사로잡은 무언가가 있다. 저,
아이언맨 같은데요? 다들 보고 계세요? 네? 아니 아니야 아이언맨이라고? 한강 위에